오늘은 제철 감자를 가지고 실패율 제로인 감자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자채전이 잘못하면 막 뜯어지고 잘 안 붙어서 간혹 어렵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중 정도 크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얇게 썰어주세요. 채칼이 있으면 채칼 이용해도 좋고요. 없으면 그냥 칼로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채칼을 안 쓴 이유가 끝에 가면은 짜티로 남는 건 어차피 채가 안 썰어지거든요. 어차피 칼을 써야 돼서 그냥 저는 칼을 이용해서 채를 썰고 있습니다. 얇게 썰어줘야지 되게 바삭한 감자채전이 됩니다. 감자채전에 양파랑 뭐 당근을 넣어도 좋은데 베이컨을 넣으면은 자체적으로 간이 돼가지고 맛있거든요. 근데 베이컨은 감자 하나에 두 줄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베이컨도 같이 하면은 베이컨이 이제 기름이 있으면서 바삭해지잖아요. 구우면은. 그래서 더 맛있더라고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섞어주세요. 기름을 한 큰술 넣어줍니다. 전분도 한 큰술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피자치즈를 넣으면은 이제 감자와 감자끼리 붙여주는 역할도 하고 더 맛있겠죠. 이렇게 살짝 버무린 다음에 오늘의 조리도구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제가 에어프라이어 지금 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에어프라이어 요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0개 넘게 했거든요. 에어프라이어 요리만. 그 중에서도 엄선해서 이제 책을 다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 감자채전이 거의 베스트 10 안에 드는 에어프라이어 요리 중 하나입니다. 제철 채소로 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요리 중에 가지 요리도 있거든요. 제가 한 요리 중에 가지 요리가 맛있었고 이 감자채전이 맛있었고 그 두 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제가 추천하는 요리 중 하나거든요. 감자 하나를 이렇게 채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크게 한 개를 부쳐 먹을 수 있거든요, 감자채전은. 작게 부치면은 두 개 정도 부칠 수 있고요. 크게 부치면 한 개 정도를 부칠 수 있습니다. 얇게 펴준다고 생각하고 숟가락으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게 두껍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자채전은 아니고 스위스의 레스티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취향에 따라서 두껍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얇게 해서 부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계란은 언제 깰 거냐? 이따가 중간에 깨서 넣어줄 생각입니다. 180도에서 10분을 돌려줄 거예요. 10분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제 180도에서 5분이 지났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노릇노릇한 데가 보이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계란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그냥 위에다 넣어도 올려도 되긴 하는데 위에다 올리면은 계란이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홈 파서 넣어주면 좀 더 괜찮아요. 가운데에 넣어주면 이거를 이제 또 180도에서 5분 더 돌려줍니다. 그러면 총 180도에서 10분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겠죠? 우리 마트에서 사 먹는 감자칩 얇은 거
그거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감자로 만든 게 아니죠. 그건 밀가루로 만든 건데 이거는 리얼 감자칩 피자입니다. 이게 감자채전을 후라이팬에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바삭하게 안 돼요.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딱 이제 10분만 돌려주면은 극강으로 바삭해지거든요. 꼭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